은퇴를 설렘으로 권두영입니다. 은퇴 자산 관리에 있어서 3대 자산 관리의 하나인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 나눠 볼 텐데요. 주식 투자 많이 하십니까? 공부 많이 하십니까? 예, 일단 주식은 먼저 공부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의 기본이 뭘까요? 주식의 기본은 회사에 투자하는 겁니다. 숫자나 차트에 투자하는 것이 아닌 기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 기업에 내가 투자를 하고 그 기업이 흥함으로써 내가 배당도 받고 나의 수익률도 제고할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투자인데요. 주식 투자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오늘 사서 오늘 팔고 오늘 사서 내일 파는 이런 단타 집중적인 주식 투자 매매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스스로만 날리고 사실 주식 투자에 대해서 큰 흥미를 못 느끼신 채 수익률도 많이 못 가져가신 채 끝나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주식 투자의 기본은 기업에 투자하는 거다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뭐를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겠죠.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해서 내가 자산 관리 중에서 주식을 선택했다면 그 주식은 바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그 기업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바로 주식 투자의 기본이다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7년 6월 29일 날 애플에서 아이폰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1세대가 출시가 되었는데요. 그때 애플 주식이 23불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2022년을 기준으로 해서 15년 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아, 그때 그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앱 하나를 깔면 전 국민이 무료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스타트업이 출발을 했는데요. 그 기업이 지금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불과 1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15년 후에 과연 우리는 또 이렇게 후회할 일을 만들까요?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세상 변화하는 거, 그리고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 기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느끼시면서 하나하나 공부하는 자세,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자산관리 전략, 세 번째 주식 투자와 관련되어 있다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왜 할까요? 심심해서 할까요?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저는 금융회사 지점장 시절에 많은 분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원금 보장 되냐? 이 금융상품 원금 보장 되냐라고 물어보십니다. 원금 보장 제가 시켜드리겠습니다.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 보장은 안 되지만 원금 보장을 굳이 원하신다면 원금 보장 해드리겠습니다. 대신에 항아리를 큰 거 하나 사십시오. 그 항아리에다가 우리 고객님 가진 돈이 많으니까 그 돈을 항아리에다 다 집어넣고 땅속 깊숙이 파묻어 놓은 다음에 20년 후에 꺼내면 아마 그 돈은 원금 보장이 돼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금 보장 돼 있을까요? 글쎄, 돈의 형태는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의 가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 돈의 가치는 반드시 떨어지겠죠. 그 돈의 가치가 얼만큼씩 떨어질까요? 바로 물가 상승률만큼 떨어지는 모든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합니다. 인플레이션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를 저는 반대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우리 자산이 하락됩니다. 10년 동안 은퇴설계연구소 그리고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는 남자로 활동하면서 많은 분들을 상담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은퇴자들의 생활 소비 수준이 내가 현역 시절 대비해서 50% 미만이라고 답한 비중은 전체의 48%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역 시기와 비슷한 소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중은 0.6%에 불과하고요. 현역 시기 나름 나는 상류층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퇴자의 81.3%가 나는 중산층으로 이동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내가 가진 자산을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투자 수단인 주식을 공부하고 투자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이 그림 보면 어떠세요? 이 그림은 바로 대한민국 주식이 시작해서 그렇습니다. 30년 동안의 코스피를 제가 캡쳐 온 건데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떤 분들은 우상향하고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다. 주식시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르고 내리고를 반복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언제 오르고 언제 떨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정률적으로 그리고 항상 기본에 맞춰서 매번 투자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어쩔 때는 조금 떨어진 가격으로 좀 싸게 살 수도 있고요. 어쩔 때는 내가 같은 돈을 투자하지만 조금 비싸게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정률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코스트 에버리지, 바로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아주 극대화할 수 있는 투자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투자하신다면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얼마나 정률적으로 꾸준히 담느냐,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래서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나눠 담기에 대한 기술을 가지시고 회사를 파악하시고 그리고 흐름을 파악하시고 주식시장의 대세 상승과 하락 그리고 환율을 바라보시면서 앞으로 은퇴를 설렘으로 바꾸기 위한 주식 자산관리 전략을 지금부터 공부로부터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